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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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왔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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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프로TV의 이프로입니다. 자, 오랜만에 뵙죠? 오랜만에 뵈요. 그동안 날씨가 한 보름? 한 20일 동안 엄청 안 좋았어요. 그죠? 계속 날씨만 보다 오늘 드디어 날씨 오늘만 딱 좋아요. 오늘 물때는 무시. 자, 고기들이 무시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프로를 무시할 순 없어요. 고기들이 오늘 한번 나가가지고 그동안 쌓였던, 출조하지 못했던 그런 분노를 바다에다가 내팽개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TV를 준비하고 계신 용딸님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채비는 용딸님이 가지줄, 이렇게 양다리 갑오징어 가지줄을 변형한 가지줄 채비예요. 좀 이쁜가요? 이렇게 봐봐. 잘, 예, 좋아요. 잘 딱 좋아요. 예. 네. 그리고 끝에는 저렇게 눈에 띈 애를 걸었어요. 테스트. 자, 테스트예요. 엔진 요즘에 덥잖아요. 아니, 춥죠. 요즘에 춥죠. 그래서 엔진을 지금 가열을, 아니 가열이 아니지, 오늘 왜 이러지? 예열을 시키고 있어요. 예열을 시키고 나서 나가야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어요. 한 지금 10분 정도 지금 예열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됐어. 지금 이제 빨리 인사를 드리고 빨리 나가야 됩니다. 오늘 날씨 어우 좋아요. 바람도 없고 따뜻하고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날씨. 네, 이 정도면 괜찮죠? 네. 네. 지금 너무 늦게 나왔어요. 지금 9시가 넘은 것 같아요. 자, 이프로 출발합니다! 이프로 TV! 예! 출발! 그렇게 춥진 않네. 아직은 괜찮은데? 이 정도면 잠깐이지, 잠깐. 이따 뵐게요. 아우, 차! 도착! 시작할까요? 네, 한번 내려보세요. Let's go! 내 예쁜 웜. 여기 봐봐. 이쁘게 되지, 자기야. 이렇게. 살랑살랑. 응. 살랑살랑 가래요? 네. 자, 용딸리 한번 내려보세요. 투하. 이제 준비는 끝났다. 고기만 잡을 일만 남았다. 근데 여기 웬 이 큰 저기 화물배들이 이렇게 많아? 오늘? 어마어마한데? 화물배가? 저기 보트배들이 움직이나? 바지선도 있고. 어. 저기 바깥으로 나가면 위험해요. 네. 어? 왔어! 왔어요! 용딸님이 왔어요! 어때요? 나이스. 퍽했어요? 네. 야, 좋아요, 좋아요. 잘. 자, 과연 뭘까요? 우와! 들어! 일로, 바깥으로, 일로, 안으로, 빨리! 들어! 일로, 바깥으로, 일로, 안으로, 빨리! 일로! 왜 잠깐만, 무서워! 왜? 왔어요. 이야, 좋습니다. 용딸리. 여기 내 찍기 어디 갔죠? 가만 있어봐. 자, 조심 먹어. 내가 빼줄게. 네. 내가 그냥 막 오는데요? 저, 이야, 용딸리. 이야, 이거 30은 될 것 같아요. 네, 30. 35. 야, 왔어요. 용딸님이 왔어요. 용왕 아버지! 자, 손맛이 어때요? 오랜만에 갑오징어 잡다가 이거 잡으니까. 용왕 아버지, 땡큐! 너무 좋아요. 자. 자, 한 번 더 투하! 와, 애들이 힘이 그냥. 네. 진짜 퍽 끄는데, 오. 힘 되게 좋지? 와. 그 낚싯대가 너가 쓰기 너무 긴가? 어. 아니야, 너무 치켜 올렸어. 최대한 이 안쪽에서 떨어져도 바닥에 떨어지지. 근데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들어? 예.
역시 우럭은 글러범의 가지줄을 쓰는 게 그죠? 그 채비를 한번 오늘 한번 손맛 징하게 한번 보십시오. 네네네. 2%는 오늘 다운샷입니다. 다운샷. 바닥에서 많이 뛰었죠? 네, 지금도 뛰우고 있어요. 바닥 찍고 이렇게 들어서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네. 계속 이렇게 아래로 너무 높게 너무 높게 하면은 가지줄이 엉키니까 네. 근데 내리면서 이 푸른님 나 여기 이게 좀 너무 뻑뻑해요. 여기가 이렇게 왜요?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얘를 점검해 주는 중.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날. 걸렸어? 아유 어? 정말 왜? 자 뜨개 왔어 자 왔어요 야 용대 자 뜨개 준비하세요 네네네 요 요 이거 뭐지 왔어요 왔어 근데 너무 드랙이 풀려 강원가 아니에요 드랙 이 정도는 풀려야죠 요 큰 거 같아요 강원가 자 자 눈에 띄게 좋아요 강원 강원요 강원 강원다 야, 다. 야, 오랜만에 그냥 용딸님이 야, 제가 와 깨끗하다. 용딸님이 잡으셨는데 어떻게 됐냐면 용딸님이 걸렸잖아요. 내가 채비를 해준 되는데 내 걸로 하고 계세요 했는데 어 왔어 자기야 왔어.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예. 이해되시죠? 총키스? 덕분에 2%가 손맛은 좀 봤어요. 자. 근데 오. 이거 드랙이 너무 풀린 거 아니에요? 아이, 얘가 힘을 풀려야죠. 줘서 그런 거예요? 네. 와. 왔습니다. 자, 여러분. 와. 그래도 저기 한 40분 훨씬 넘지. 50분 되겠는데? 2, 4, 예, 50분 넘는데? 응. 어, 힘이. 응. 딱 먹기 좋은 사이즈, 흑감으로 딱 좋은 사이즈. 빵빵하죠? 자, 빵빵. 자, 자. 와. 왔습니다. 왔습니다. 왔어요. 왔어요. 저기 낚시합시다. 야, 야, 자, 나 지금 바쁘니까 물 들어올 때 놓으셔도 돼요. 낚시할게요. 네. 가자. 가자. 우리 눈에 띄네 채비로. 눈에 띄네. 눈에 확 띄네. 눈에 확 띄네. 자, 여러분들 제가 앞전에도 웜이 웜 앞이 너덜너덜 해졌을 때 요 웜을 살리는 방법 요 꼬다리를 탁 잘라주고 웜키퍼라고 웜키퍼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앞에다가 머리에다가 돌려서 그 나사 모양 있죠? 나사처럼 이렇게 돌려서 끼는 거예요. 요즘에 웜 막 10개들이 보면은 비싼 거는 7,000원, 8,000원 하잖아요. 그러면 웜을 좀 아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멀쩡한 거 머리만 조금 터졌다고 해서 버리지 말고 이렇게 웜키퍼를 가지고 다니면 이렇게 낄 수가 있어요. 자, 웜키퍼를 그냥 끼면 돼요. 이렇게 꼈다가 밑에서 땡겨가지고 이렇게 약간 땡겨서 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잡았죠? 이렇게 끼면은 웜도 살릴 수 있고 아주 좋습니다. 이게 바로 2% 다운샷 채비입니다. 간결하죠? 왔어! 왔어요! 용사님이 알아서 딱 들어서 하세요. 너 저 못해요! 커요? 아니 크진 않은 것 같아. 이번에는 크진 않아요? 네. 자 일단 여기 좌표를 좀 찍고요. 이번에는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어, 그래도 퍼덕퍼덕거리니까. 야 오늘 뭐 영딸님의 날이네요. 야. 2%는 채비하는 날이고. 오 강한다. 자 들어요. 빠져.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빠져. 그렇죠. 흘러고. 오 또. 야, 일단은 너무 많이, 그것도 조심해, 이빨. 여러분. 오, 이게 크네, 괜찮네. 여러분, 큽니다, 커. 잘 안 보여요. 생각보다 자, 일단, 큽니다. 일로 와봐요. 우리 오늘 지인들 그냥 광어회 엄청 먹겠습니다, 여러분. 저, 용단이 갖고 와, 계세요. 와. 거기다 한번 자랑 한번 해보세요. 자, 와, 용단이 잡은 거야, 됐어. 별빛, 배, 배. 별빛. 배. 자. 와, 자연산, 자연산. 어유 벌써 몇, 4면타네, 4면타. 네. 3마리째.
야, 오늘 조기 철수 같은데, 조기 철수? 제가 달리 용왕의 딸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야. 이렇게 나갔어요, 이렇게, 몸이. 또 한번 잘 껴봐, 이거 봐. 이거 봐봐. 이렇게 해도 돼? 어우,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웜, 여기 뒤쪽에 가라. 웜을 완전히 먹어버렸어, 얘가. 지금까지 강어가 따운샷에 많이 나왔고, 예? 그리고 우럭은 지금 가지줄에 용달님이 큰 거 두 마리 잡았어요. 근데 자기가 네. 이 프로님이 가지줄은 띄우고 있으라 그러니까 우럭이 네.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다운샷 채비는 광어를 위주로 잡을 때 쓰는 게 좋고 우럭을 잡고 싶다 그러면 용달님처럼 저렇게 가지줄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 여기서 또 뭔 차이냐? 웜. 웜의 차이가 있어요. 웜. 또 광어 좋아하는 거는 그 끝에 머리가 끝에 꼬리가 물방울 모양 요런 모양 그런 모양이 광어가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우럭은 어떤 웜을 써야 되냐면 우럭을 많이 잡고 싶으시면 글러범 있죠. 글러범 꼬랑지가 이렇게 C자 모양 되는 글러범 네. 그런 걸 많이 쓰셔야 우럭을 위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착한 이 프로가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모르니까 인터넷에서 그렇게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또 이 프로가 또 가끔가다 또 이런 정보를 또 올려드리죠. 자, 그 웜 동영상 그 모습은 제가 지금 살짝 올려드릴게요. 올라가라! 뿅뿅! 자, 여러분 요 웜 보셨죠? 요 웜 보시면 끝에 꼬랑지가 물방울 모양 그거나 아니면 이렇게 끝에 살짝 갈라진 모양 요런 웜을 광어가 좋아합니다. 그러면 우럭은 어떤 웜을 좋아하냐? 요 글러범 이렇게 꼬리가 C자형 긴 거 있죠? 꼬리가 요게 물속에 들어가면 꼬리가 펄렁펄렁펄렁펄렁 나팔나팔 거려요. 요런 웜을 우럭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광어를 많이 잡겠다. 그럼 요렇게 꼬리가 물방울 모양 나는 우럭을 잡겠다. 그러면 가지줄에 아니면 다운샷에 요런 글러범 C자 모양 이렇게 긴 거 있죠? 꼬리 요걸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자, 착한 리프로가 요렇게 영상 올려드렸어요. 자, 잘 보고 오셨죠? 네.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낚시를 나가서 잡히면 잡고 말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라 항상 리프로처럼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래서 자기만의 이제 채비를 딱 가지고 있으면은 뭐 유선배 나가서 뭐 아무리 옆에 조사님 뭐 잘하는 조사님 와도 채비, 스킬, 자기만의 노하우 이런 거는 못 따라가요. 자, 용따님 보세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죠? 이게 다 이프로가 착한 이프로가 다 채비해주고 끊어주고 용달님은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액션 아, 주다가 커피 마셔야지. 아, 챙길만 해서 잡는 거고 다 이프로가 옆에서 다 서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이미 잡는 겁니다, 여러분. 예. 자, 이번에는 50짜리 우럭 아버지 부탁해요, 아버지. 몇 수짜리 우럭? 50짜리 우럭. 예. 영광 아버지. 플레이즈. 아, 채비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는 이렇게 할 일이 많아요. 자, 이 프로도 한번 8잔 아니고 한 60도 아니고 한 70 정도 되는 기왕이면 8자 해. 70 정도 되는 광어 한 마리 한번 낚아 보겠습니다. 네. 아, 오늘 자, 기상청 말대로 바라먹고 잔잔합니다. 아마 오늘 2% 생각에는 오늘 나왔다가 12월 초 정도에 기온이 약간 올라갔을 때 그때 한 번 더? 그 정도. 그러면은 이제 올해는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아니지, 볼락 잡으러 가야지. 남쪽으로. 아, 볼락. 그렇지. 남해 여수 쪽으로 볼락 워킹. 그 용달님 가지줄이 길이가 50cm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뻥돌 닿고 그래도 한번 이만큼은 쭉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말고 한 번씩 들어왔다 놨다 천천히. 왔어요. 왔어요. 펌핑하지 말고 천천히 올리시면 됩니다. 펌핑 뭐 고마는 거 가지고 펌핑을 합니까, 용달님? 그래도 좀 예? 오! 들어 일로. 일로. 쪼!
오! 와! 야! 자, 눈에 띄네, 보이죠? 눈에 띄죠? 왔어요. 글로범이에요, 글로범. 흰색. 완전 먹어버렸죠? 네네. 이 정도로 활성도가 좋다는 거예요. 야! 아주 좋습니다. 미끄리 뭐 저기로. 이런 걸로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완성! 자! 용달님이 작고 2%가 자랑하는 왔어요, 왔어요. 요건 한 30? 네. 아, 오늘 따뜻하네요. 엄청 따뜻한데요? 네. 오늘 따뜻한데? 저는 뒤로 왔습니다, 뒤로. 자, 오늘 갯바위에도 사람들이, 어우, 되게 많아요. 오늘 모처럼 날씨가 좋다 보니까, 갯바위에도 지금 만주인데도 사람들이 일찍 들어와가지고 낚시를 하고 있어요. 오늘 물때가 무시잖아요, 무시. 오늘 고기들도 무시하는 날인데 무시하진 않네, 오늘. 근데 내년에는 어초를 한번 공략 한번 해봅시다. 용딸님. 네? 네. 왔어요! 왔다요, 왔다요. 2%가 왔어요. 근데 쬐깐한 것 같아요, 깜팽이 같아요, 깜팽이. 나는 우럭이었으면 좋겠어. 또 올라보면 또 강아일 수도 있지. 예, 울어. 자, 와. 큰 사이즈는 아닌 것 같은데? 눈에 띄네를 걸었더니 이렇게 완전 물어버렸어요. 애들이 입안으로. 자, 이거는 활성도가 좋다는 거. 아주 좋다는 거. 아주 좋다는 거. 자, 왔습니다. 야, 그냥 웜하고 저거를 아주 아작을 내버렸네. 자, 여러분, 연날리기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연날리기. 자, 저렇게 연을 날려주는 거예요. 가지줄은. 이렇게 연 날렸죠? 일자로?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렇게, 네, 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내려보세요. 요 상태에서 바로 딱 내리면 돼요. 던지면 안 되고, 바로 바닥에 내리고, 조류를 흘려요. 이렇게 연날리기. 그런 다음에 쭉 내리면 끝! 그래도 눈에 띈 애는 2%가 그랬잖아요. 이게 뭐 잘 잡힌다 안 잡힌다는 검증이 안 되죠. 근데 뭘 검증하냐, 이게 기대감을 높여줘요. 기대감. 일단은 용딸님 기대감이 지금 업 됐어요. 그래서 눈에 띈 애는 기대감을 높여준다. 그래서 이 눈에 띈 애는 잘 잡힐 때는 뭐 넣으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안 써도 되지만 좀 이제 여러 사람이 낚시할 때 안 나올 때 그럴 때 이제 끼면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 한 번 더 참지 보여주세요. 자, 왔어요, 왔어요. 아, 강어 같은데? 예? 강어 같아요. 강어 같다고요? 네. 아닐 건데 가지줄이라 제가 예상한데 우럭 같은데. 아! 요! 우럭 다. 좋아요. 야. 아, 사이즈 그냥 9만원 9만원 사이즈. 완전 좋은데. 야. 나 이런 거 정말 좋아하잖아요. 이 사이즈 찾지도 않고. 우럭은 이렇게 주둥아리를 딱 잡으면 갈무리 끝. 자, 오늘 2%는 갈무리 하다가 끝나요. 네. 왔어요. 왔어요. 우럭이 왔어요. 자. 용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하나가 물고 있으니까 아깝잖아. 이거 아니 용달님 이거 쭈꾸미 갑오징어 할 때도 이 쌍대로 안 하시더니. 이건 강어 일단 흩어버린 거지. 쭈꾸미 갑오징어 정말 거고 얘네들은 정신없이 안 올라오니까. 그거는 왼손은 다운사시고 오른손은 가지줄이에요? 네, 얘는. 야, 용달님 네. 욕심이 너무 많으신데? 아니 그게 아니라 얘가 네. 물고 있으니까 오늘 2%만 열심히 안 하시네. 자, 2%는 오늘 또 새로운 또 채비를 연구 중이에요. 오늘 하루 종일 연구하다가 집에 갈 것 같아요. 이거는 메탈 종류인데 슬로우 지그예요. 슬로우. 물속에서 찰랑찰랑찰랑 하면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요 꼴뚜기, 그리고 눈에 띄네 꼈어요. 요게 효과가 엄청 좋아요. 어초에서. 그리고 물이 안 갈 때 이제 딱딱딱 떨어뜨리면서 노릴 수 있는 그런 채비예요. 양손으로 하다가 한 손으로 와서 또 잡았어요. 자, 우와, 사이즈 좋다. 야, 더 풀어서 그렇지. 그렇지. 한번 갈무리 한번 해보세요. 아유, 나 못할 것 같은데. 주둥아리 한번 딱 잡아요. 이렇게 꽉. 주둥아리 꽉 잡아봐요. 그렇게 하면 돼요. 쉬워요, 이렇게. 자, 한번 보여주세요, 이쪽으로.
꽉 꺾어요. 그러면 안 움직여. 자, 영딸리 왔어요. 제 무서워서 지금 여기 안 쳐다봐요. 자, 넣으세요. 자, 넣어주세요. 들어가라. 괜찮죠? 쉽죠? 네. 네, 폭풍 입질이 오더니 뜸한 잠잠해졌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뭘 먹어야지. 휴식 타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뽀또. 자, 더러운 장갑으로 뽀또 먹기. 뜸할 땐 고기가 안 나와요, 용따님. 제가 사과예요, 사과. 사과합니다, 사과 주스. 아우, 잘 먹었다. 맛있어요? 응. 아, 네, 해야죠. 네. 자. 휴지 일로 주세요, 휴지. 바다에 휴지 버리면 안 돼요. 네, 쓰레기.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담배꽁초 버리면 안 돼요. 제발 좀요, 들. 왔어요, 왔어요. 영딸님이 왔어요. 짬팽이가 왔어요. 짬팽이야? 나 지금 이거 들고 있는데. 그거 들지 마세요. 그거 들지 마요? 에이, 진짜. 이거 들고 있는데. 그래도 좋아요, 좋아요. 그래도 써야 되겠잖아요.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이리 와요. 2% 장비예요. 네. 2% 장비. 2% 장비예요. 용딸님 주니까 용딸님이 잡아요. 네. 왔어요, 왔어요. 깜팽이가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영딸님이 왔어요. 낚시 끝날 무렵에. 영딸님. 역시 피니쉬는 나의 거. 오늘 다 합니다, 다 해. 피니쉬는 나의 거. 아, 무거워요? 네. 번쩍 들으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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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야, 대구? 대구 가방 엄청 커. 와, 무거워. 와, 무겁다. 왔어요. 대구만한 무럭이 왔어요. 근데 이 프로님이 해줘 안 될까? 그쵸? 어. 와! 큽니다, 큽니다. 오늘은 용딸님의 날. 오늘은 용 아버지 땡큐 베리 마치. 야. 와. 너무 좋아요. 손맛이 너무 좋아요. 퍽 물었어요. 퍽 하고 물었어요. 왔어요, 왔어요. 이번엔 한번 떨구고 미스 떨궜는데 다시 내렸는데 또 왔어. 이건 광어지. 그럴까? 예, 광어는 한번 왔다가 또 떨궜는데 또 내리면 또 물어. 그럴까요? 그렇죠. 공격성이 좋죠, 광어. 우럭이에요? 공격성이 강한 우럭, 광어가 아니에요. 우럭이었네.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눈에 띈 애가 우럭이네, 우럭. 어? 눈에 띈 애가 우럭에 좋네. 오, 좋습니다. 용딸님. 예, 근데. 꽉 잡으세요, 엄지로. 왔어요, 왔어요. 우럭이 왔어요. 우럭이 천지예요. 우럭 파티예요. 자, 2%는 이렇게 쬐깔한 거 잤습니다. 그래도. 자, 26. 네. 자. 축하합니다. You're welcome. 자, 여러분들 다시 돌아온 2프로. 자, 2프로 TV. 이야. 예. 자, 오전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우리가 나온 지 한 4시간 정도 됐어요. 춥지는 않아요. 지금 뭐 바람은 조금 타졌는데 뭐 그렇게 춥진 않네요. 괜찮네요. 날씨만 받쳐주면 11월 말까지도 가능은 한데, 이제 12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낚시는 끝날 것 같아요. 끝날 것 같은데, 날씨가 또 급 좋아지면 12월 초에 한 번 정도 더?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요. 저희 오늘 용딸님이 다 잡았어요. 용딸님이 잡은 게 뭐 우럭 뭐 한 대여섯 마리, 광어 두 개, 2%는 오늘 2% 우럭 두 개. 그래서 지금 이제 마무리하는 동안 용딸님이 지금 여기
자, 이렇게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하시는 용달님. 네. 네. 저희는 이제 들어가서 조가 영상 찍으면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2프로 철수합니다. 2프로 TV 두 마리. 예. 자, 총 조가입니다. 오늘의 조가. 야, 광어. 광어, 여기 두 마리. 우럭 있죠? 자, 우럭. 우럭 많죠? 자, 여기 밑에도. 4시간 정도 자. 낚시해서 많이 잡았다. 우럭 맞죠? 예. 용달리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좀 나눠주고, 우리도 회 한 번 떠먹고. 네. 계획 수고하셨습니다.